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을 조명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MBC 뉴스데스크의 연속 기획. 오늘은 참사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지만 세월호 피해자에 포함되지 못한 민간 잠수사들의 현실을 조명해 봅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 법안도 참사 10년이 되는 16일 그 기한이 끝납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6 민간 잠수사회 잠수사 김상호입니다. 참사 당시 시신 수습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20여 명 중 한 사람입니다. 이미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밤에 잠드는 게 어렵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그 물속에서 우리가 그 희생자를 찾았던 그 순간들을 많이 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잊을 수도 없고. 수년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지병과 생활고를 겪던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살릴 수 있던 아이들을 살렸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대로 구할 수만 있었으면. 하지만 이들 민간 잠수사는 참사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시 자원봉사자로 현장에 투입됐고 그 전부터 잠수사 치료 지원 법안이 이미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잠수사들이 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매번 참사와의 관련성을 의사에게 인증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병원을 다니면 그 의사가 내가 세월호 때 갔던 잠수사인지 어떻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구걸하듯이 막 써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저희가 그럴 때마다 막 속상하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한 잠수사도 있습니다. 구조를 제대로 했으면 많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에 좀 다니다가 좀 안 다니고 있어요. 그나마 세월호 피해자로 포함된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도 내일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지난해 이들의 지원 기한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10년이라고 이건 굉장히 임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못 박은 숫자인 거죠. 재난 후에 놓인 상황들이나 회복의 정도나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 기준을 하는 거는 별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이 지원했다. 국가가 영구 지원할 만큼 국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반론도 여전해 지원이 지속될지 여부는 22대 새 국회에서 논의를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